안녕하세요. 오늘도 시흥 갈매산에 올라와 있는데요. 어제 밤 11시부터 올라와서 이제 오후 4시까지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오후에 얼마나 많이 비가 오는지, 또 비바람이 얼마나 치는지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이런 비가 오고 또 바람 부는 이때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많이 바람이 부는지 한번 보세요, 한번. 막 바람이 불죠? 이제 비가 오다가 그쳤는데, 바람도 많이 불고요. 이렇게 기도 용사들이 텐트를 치고 세 명이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막 바람이 엄청 불어서 이렇게 막 텐트가 막 물이 젖고 젖기도 했고요. 바닥도 막 물이 젖고 열심히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이렇게 궂은 날에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요. 오후 한 2시 반부터 비가 왔는데 비가 와도 또 이렇게 바람이 불어도 열심히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흥 갈매산은 기도의 동산이고요, 천국 기도 동산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한번 기회 나시면 꼭 오셔서 같이 1박 2일로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한번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오늘도 이제 내일 주일인데요. 주일날도 이제 큰 승리였기를 바라고요. 내일 어린이 주일날인데 우리 어린이들에게 희망이 될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선포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이 엄청 불죠? 비바람이 엄청 붑니다. 자, 우리 내일 주일인데요. 어린이 주일날. 자,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우리 어린이들. 자,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 화이팅 합시다. 자, 우리 한번 화이팅! 아멘! 할렐루야! 승리합시다. 아멘.